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울산대 의과대학 서울 아산병원 영상의학과가 주최한 복부 초음파 연수 강좌 기본 과정 2022년 4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이버 e-러닝으로 열렸습니다. 개최되었습니다. 제가 12강좌 모두 다 수강하였습니다. 강좌 내용이 훌륭하고 또 내용이 충실합니다. 이 내용을 초심자에게 제가 해설해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선생님이 할 거는 비장 파트입니다. 비장의 초음파 검사 울산의대 박효정 교수님의 강의록 내용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해방점화까지 했습니다. 5번의 해방점화. 오늘은 6번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하마토마 가오정입니다. 가오정은 드문 종양입니다. 우연히 발견되고 대부분 싱글 노즐로 나옵니다. 초음파상 경계가 분명하고 균질한 고액호 고형 종괴로 보이는 경우 많으나 에코의 비장 실질과 유사 또는 약간 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낭성 변화나 석회화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괴의 가열성으로 인해서 칼라도플라의 혈류 신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마토마 다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스크린에 경계가 분명하고 내부가 균질한 고액호 종괴로 보이는데 때로는 이제 종괴가 비장하고 비슷하다면 아이소에코, 그다음 비장보다 약간 낮은 저에코를 볼수 있습니다. 그 종괴 안에 시스틱 디지너레이션이 있거나 또는 칼집게 좋을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칼라 도플라 해보시면 여기는 하이퍼 바스큘러 하기 때문에 칼라 도플라의 혈류 신호가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스크레로징 안지오마토이드 노줄라 트랜스포레이션. 그게 경화성, 엔지오마토, 혈관성 노줄라, 결절성 변화, 양성혈관성 변화로 센트럴 스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경계가 분명한 단일 종괴는 나오고 헤테로지너스 아이소 하이포에코로 보입니다. 그게 여기에 결절로 보이는데 센트럴 스카 동반하는 수가 많고 불균질한데 아이소하고 하이포에코의 한 매스로 나타납니다. 림판지오마, 낭성 공간의 크기에 따라 캐필러리 카버너스 시스틱 타입 림판지오마가 있습니다. 이 림판지오마 림파틱 닥트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객백을 가지는 다낭성 종괴로 보입니다. 여러 개의 이제 낭성으로 가지는 종괴가 림판지오마입니다. 림파틱 닥트 딜라테이션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리겐터 레오프라스므로 엔지오살코마 혈관 6종입니다. 비장의 1차성 악성 종양은 매우 드물고 그래도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엔지오살코마입니다. 엔지오살코마는 조기에 전이를 해서 예후가 매우 좋지 못합니다. 약 30%에서 비장 파열 및 혈복강, 이 터제가 복강에 피가 차는 걸 혈복강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상 비장이 종대되어 있고 고액호성과 낭성 부위를 가지는 엔지오마 혼합형의 종괴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발성이나 또는 미만성 디퓨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칼라도플라상에서 종괴의 고형 부분에 증가된 혈류 신호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엔지오살코마. 그 다음에 림포마. 림포마는 비장이 발생하는 가장 흔한 악성
종양입니다. 림포마. 대부분 전신성 림포마에 동반된 2차성 침범으로 나타납니다. 전신 림포마의 스프린 침범입니다. 이제 스프린은 1차적으로 스프린을 인볼브하는 경우는 1차 프라이머리 스프린 림파는 매우 드물게 생깁니다. 초음파상의 비장 종대가 보이는 경우 많고 크기만으로 림파오마의 침범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비장 종대에도 ill-defined hypoechoic nodule 또는 murky infiltrated hypoechoic mass 이런 거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냥 스프레드 오메가는 나타날 수 있고 경계가 불부면 재코 결절로 나타났고 굉장히 엄하게 큰 멀쾌한 인필트레이터 하이퍼에코 메스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메타스타시스 혈행성으로 전이되면 다른 장기에 전이가 진행되어 늦게 파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데 다 메타스타시스고 스프린의 메타스타시스는 늦게 나타납니다. 유방, 폐, 난소, 위 등에서 주로 전파됩니다. 단발성보다는 다발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저에코로 보이나 고에코 혹은 혼합에코 형태 등 비특이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기타는 임팍션입니다. 비장의 경색은 원인은 다양하나 대부분 엠보리 임팍션이거나 스프레닉 비너스 스롬보시스에서만 생긴다. 스프린에다 스프레닉 베인에 엠볼라이가 오거나 또는 스프레인 베인에다 스롬보시스가 생깁니다. 초음파상 전형적으로 경계가 명확한 웨지 쉐이프의 저에코 부위가 에펙스를 스프레닉 하일룸을 해가지고 베이스를 변연에 두는 모양으로 보이는 경우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프레닉 안에 스프린 안에 스프린 밴이 막히면 고개가 에이펙스 되고 쫙 삼각형으로 퍼져가지고 변연은 바로 스프린의 마진이 되겠지요. 초기에는 부종, 출혈, 괴사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에코로 보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저에코 병소로 나타납니다. 시간 경과에 따라 섬유화가 진행되면 고에코의 위축된 부분으로 나타나 이제 스링케이지 돼가지고 이렇게 위축이 되고 고에코로 되고 스프린 마진이 된 움빌케이션이 생기게 되겠죠. 트라우마 좌측 복부 둔상 블런트 트롬에서 비장이 손상되면 다양한 크기 라스레이션 열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헤마토마 핏덩어리 생기고 럽처 찢어지는 것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손상이 경미한 경우나 변연부에 국한된 경우에는 초음파로 비장의 이상 소견을 찾기 어려울 수 있으며 비장 캡슐이 찢어진 경우라도 혈종이 내부를 비워주면 주변 정상 실질과 유사한 에코로 보여 진단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장주의 혈종이나 복강 내 체액의 유무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비장 실질 내 손상이 발생한 경우 초기에는 경미한 에코의 변화만 나타나는 경우 흔해서 진단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혈종이 리케팩션 돼서 낭성 변화가 되면 진단이 용이합니다. 초음파로 추적 검사할 때는 블런트 스프레닉 인저리의 레이트 컴플리케이션은 서브캡슐라 헤마토마, 딜레이드 럽처, 슈도의 애뉴리즘 포메이션, 엔라징 포스트 트라우마틱 시스터 포메이션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있습니다. 서브 캡슐을 스푼의 캡슐 밑에 헤마토마가 생기면 이렇게 헤마토마 됩니다. 그래서 요걸 립에 그 레프트 오버 라테럴 세그멘트 커저가 스프린 위에 이렇게 걸쳐지는 것을 서브 캡슐 헤마토마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린이 럽처가 되면 스프린이 럽처되면 이 트라움 받을 때 스프린이 헤마토마 생기고 이게 금방 터지지 않고 그냥 있다가 엔라지먼트 돼서 2차로 이제 좀 시간 경과 후에 딜레이드하게 럽처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레니 베슬에 인줄을 줘가 스프레니 베니 애뉴리즘이 생기는 거죠. 그 스프레니 아 슈도 스프레닉 아트리 애뉴리즘, 슈도 애뉴리즘 포메이션이죠. 그 다음에 이그 트라우마 받고 난 뒤에 시스트가 생기는데 이 시스트가 점점 커지는 걸 엔라징 포스트 트라우마틱 시스트 포메이션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비장 질환 강의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